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한 어느 정도 좀 되시는 거예요?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서 네, 영화 같은 데서 너무 좋아하면 나쁜 일이 생기죠. 그래.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둬요. 근데 항상 그 생각이에요. 난 진짜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말로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왜 좋아?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좋아. 네, 뭐가 좋으세요?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관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 작동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. 마치 그 핸드폰에 내가 육성하는 무슨 게임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럼 그거 계속 만지게 되잖아요. 그쵸. 그런 것처럼 한 살씩 먹을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 작업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내가 이만큼 내 일을 좋아하고 예, 내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얻는 행복이 크다면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예. 그보다 만족도로 따지자면 정성 씨는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? 100%인 것 같아요. 100%요? 네네. 아... 이 사실 영화 작업이라는 게 인간 관계, 인간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는 작업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우리 사회, 뭐 이렇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큰 행운이구나라는 생각. 후회해 본 적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?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. 야. 근데 이제 다시 할래? 그러면 안 할래?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왜요? 이것도 뭐야? 충분하니까. 충분히 사랑받았고. 왜 그 과정이 좀 힘드셨나요? 과정이? 아니, 과정이 힘들어서 뭐 안 할래라기보다는 직업의 특성상 익명성이라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한 개인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내포한 직업이잖아요. 네네. 뭐 어떤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잘 지켜놔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,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. 형 때문에 뭐 담배 배웠어요. 뭐 형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. 뭐 어떻게 좀 뭐 이런 결국에는 멋있었어요 이 얘긴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. 아프더라고요. 어떤 영화의 캐릭터를 만나서 구현하고 어떤 영화를 선택하고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다른 조금 확장된 시선의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. 부담감이라는 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직업을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? 그렇겠죠. 아무래도 이제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받는 어떤 익명성 개인이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막연히 그냥 익명성. 아 이것도 공감하죠. 예. 그렇죠.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한정진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. 맞아요. 예. 사실 어디 가도 알아보고. 사실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그러면..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 오늘 정우석 씨가 있어서 그럴까? 수달같이 보이죠. 수달같이 보이죠. 수달. 아니 딸아 저... 이 수달이요? 이 수달? 예, 수달이요? 아니 오늘 왜 그러지? 수달. 아까 정우석 씨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수달 한 마리가 수달 한 마리가 저 이런 말씀 말을 하고 그러네. 드리는 거 같지만 나중에 꼭 TV 보세요. 본인이 어떻게 나오시는지. 네.